생성자를 한 개만 만들으세요. 한 개만. 자, 이거 해보겠습니다. 지금 생성자가 총몇 개죠? 사람의 하나, 팔의 하나, 손의 하나죠. 근데 보세요. 지금 손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누가 귀찮아질까요? 잘 보시면은, 그쵸? 맞아, 맞아요. 팔이 손을 만들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객체를 만들면 객체 안에는 폴더가, 그러니까 폴더가 만들어지잖아요. 폴더 안에는 그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다 비어 있잖아요. 그쵸? 네. 그런데 우리가 new 손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실행이 되죠. 얘는 정말 착하게도 지각 손가락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그 손가락의 길이까지 세팅해 줍니다. 근데 얘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얘가 피곤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? 이거를 이제 요걸 해줘야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팔이 손 만들고 손에 들어가는 손가락 만들고 손가락에 들어가는 길이도 만들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얘도 자기 일을 안 해요. 그럼 누가 고생해야 돼요? 사람 생성자가 너무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다 해야 돼요. 이걸 다 해야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게 좋은 코드일까요? 이거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. 생성자는 각자 4개.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할 일만 딱 깔끔하게 해주면은 누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솔직히 자기 속성만 챙기면 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팔은 자기 손만 챙기고 얘는 손가락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. 자, 이거 됐고요.